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8월 15일 네, 이슈 리포트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목감기라든가 네, 목소리가 좀안 좋습니다. 네, 이거 참고하시고 방송 들으셔야 돼요. 네. 자, 오늘 방송. 네. 오늘 방송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미국 뉴욕 증시 짧게 좀 알아보고요. 네. 그 다음에, 국내 시장. 자, 그 다음에, 시황, 그 다음에 이슈 리포트. 우리가 이제 이슈 리포트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네. 재료죠, 재료죠. 네. 네. 재료주 말씀드리는 거고. 네. 잠깐만요. 자,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제 뉴욕 증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오늘 이제 저 어저께 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보시면,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가, 기술주 강세, 나스닥 지금 상승했죠. 네.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어닝 시즌 거의 마무리.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상승 요인은 좀 제한적이에요. 네. 금리는 동결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좀 봐야 됩니다. 네. 8월 달, 9월 달 CPI. 지금 한 가지 악재가 한 가지 악재가 좀 있죠. 네. 한 가지 악재는 이제 뭐가 있냐면, 중국 악재죠. 중국. 네. 중국의 악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보다는, 어저께는, 네. 중국의 부동산 관련 악재.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어저께 좀, 네, 미국 엔비디아가 주가가 이제 7% 정도 올랐습니다. 자, 엔비디아 관련주. 그러면 이제 수요일, 수요일날 엔비디아 관련주가 좀 상승할 수 있겠죠. 네. 왜 상승했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는 좀 빠졌었죠. 이제 미국이 중국 시장에서의 그 AI 양자 컴퓨터 반도체 투자 규제 관련해서 이제 빠졌다가 그래서 중국이 이제 엔비디아 관련 반도체를 선주문 6조 원 정도 했죠. 네. 어저께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요. 아랍에미리트가 AI 소프트 구축을 위해서 엔비디아 반도체 네, H100을 3,000개. 네. 3,000개. 사우디가 3,000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도 수천 개를 살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상승. 네. 엔비디아가 좀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 시장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엔비디아 관련 움직입니다. 관련주 움직일 거예요. 엔비디아 관련주 뭐 AMD 스테크. 네, 그다음에 C램 뭐 이런 게 엔비디아 관련주죠. 네, 이게 엔비디아 관련주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9월 달 FOMC 인플레이션 완화되고 있는데 또한 가지 악재는 이제 고금리. 이제 금리 인상은 좀 힘들어요.
금리 인상은 이제 힘들 것 같고, 동결을 하는데, 이 동결이 길어지면 고금리가 지속될 수 있죠. 네. 동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동결을 얼마큼 할 거냐, 계속 할 거냐, 네. 계속 할 거냐, 뭐 이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금리 인상은 그냥 앞으로 뭐 물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간에 금리 인상은 1회 하거나 안 한다. 둘 중에 하나예요. 더 이상 안 해요. 저는 안 하는 쪽입니다. 자, 동결을 하면 동결. 금리 동결하는데, 뭐 금리 동결, 뭐 인상, 뭐 이런 거 중요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언제 긴축이 끝날 거냐? 저는 2024년 2월입니다. 2월. 아, 2월이 아니면 한 6월. 네, 이때부터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죠. 네. 아셨죠? 네, 금리 인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셨으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금리 인상은 안할 가능성이 높다. 동결 쪽이다. 내년 2분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수요일 날 시장이 좀 움직일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지금 어제 하루 동안에 제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네. 중국 증시에 큰 영향을 안 받는데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이게 빠질 요인이 없는데 왜 빠질까 이렇게 봤어요. 근데 중국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중국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부실화. 네. 그것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하루는 이제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미국은 올라갔긴 하지만 영향을 중국 시장의 증시가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거를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네. 미국도 어저께 시초가는 영향 받았습니다. 네. 중국 부동산 위기 좀 빠졌다가 올라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국발 리스크,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 해결책이 빨리 나와야 되거나, 이 리스크가 좀 완화가 돼야 돼요. 자, 중국의 대형 부동산, 컨트리 가든 홀딩스, 디폴트 위기, 채권 거래 중단. 자, 중국의 경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3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중국 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부동산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중국이 디플레, 네. 디플레이션, 네. 디플레 우려감에 의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어요. 네, 이두 가지 때문에요. 디플레는 이제 뭐냐면요, 이제 통화량이 축소되면서 네, 유동성 축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 침체가 오른 겁니다. 네, 통화량 축소, 물가 하락, 경기 침체. 네. 이세 가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플레입니다. 디플레.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 이그 중국이 디플레 오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나라도 문제죠. 영향 받습니다. 우리나라 수주 비중이 가장 큰게 중국입니다. 중국.
자, 중국이 이렇게 디플레 우려감이 생기게 되면, 네,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 속도가,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완화되겠죠, 완화. 아니, 그러니까 더디겠죠, 더디. 더디다고. 네. 그래서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동산 리스크,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 여기 이제 해결책이 빨리 나와줘야 됩니다. 네, 이거 나와주기 전까지 영향 받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보면요, 헌다그룹 때는 괜찮았는데, 그래도 뭐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그 금융권으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져요. 네. 헌다그룹보다도 지금 더 큽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이 위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 부동산 저 리스크 때문에 중국의 은행권, 네. 부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컨트리 가든은 이제 중국 개발 업체에서 매출액 1위입니다. 매출액 1위. 네. 매출액 1위. 그리고 지금 보면 달러 표시 채권 이자 280억 지급을 못했죠. 그래서 지금 홍콩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됐고. 그 다음에 엄청나요, 지금.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매도해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이제 경기 부양을, 부양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제부로, 아직까지는 경기 부양책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문제예요. 좀이 문제가 아니고 되게 큰거 같아요, 이게. 네. 그래서 어저께 일단은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하락을 했는데, 자, 볼게요. 자,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11일 날 급락했고 14일 날 빠졌다 양봉 났습니다. 홍콩도 양봉 났고. 근데 이게 해결이 없잖아요. 진행형이잖아요.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완화된 게 아닙니다. 이게 해결 안 됐어요. 당연히 영향 받습니다. 네, 영향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주식들이 좀 빠졌던 부분은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뭐가 올라갔죠? 환율이 상승했죠. 보시면 환율 상승합니다. 네, 환율이 상승합니다. 이제 보세요. 상승하죠? 네, 상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영향을 받긴 하는데, 어저께 장때 개파락에서 양봉 나와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자.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 현재는 두 가지잖아요. 중국발 부동산 악재와 디플레. 네, 디플레는 뭐큰 악재는 아닙니다. 큰 악재는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중국의 부동산 관련해서 경기 부양책, 네, 해결책이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박스권이나 하락한다. 자, 근데 이제 이거와 상관없이 이제 그날 시장에 강한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 선정을 좀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이해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해하셨으면 7번. 자, 코스피 이2570. 네, 그다음에 개인이 24,270억 양매도. 네, 요거는 당연히 매도 나올 수밖에 없죠. 중국의 지금 부동산, 그다음에 우리나라 환율 급등하고 중국 시장에서 외국인 좀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긴 해요. 자, 그다음에 코스닥 많이 빠졌죠. 코스닥 양매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해결 안 되니까 이건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530포인트를 2530포인트 이탈하면 이거는 낙폭가 들어가요, 시장이. 코스닥도 여기 빠지면 됩니다. 60일선. 여기 빠지면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그냥 관망하셔야 돼요. 네. 지지 여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지지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해결책 안 나오면 반등이 나와도 빠져요, 빠져. 가장 중요한 건 여기가 지지가 되면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해결책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안 나와주면 뭐 지지라인 뭐 빠지는 거는 그냥 필연적이다. 네, 그래서 내일 일단은 그냥 그래서 지금은 이제 테마 강한 것들만 하셔야 자, 보겠습니다. 자, 환율이 1330원이 3개월 최고. 왜 그러죠? 이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 네. 자, 원달러 환율이 6원 오르면서 1330. 얼마까지 상방 열려 있죠? 1350입니다. 1350원이에요. 여기 이상 올라오게 되면 조심하셔야 돼요. 환율이 고점이에요. 환율이 고점이면 이제 지수가 반등 나올 자리예요. 장중 환율이 1332.4원까지 올랐다. 자, 보세요. 우리가 환율이 올라갔을 때두 가지였죠.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 미국 신용등급 강등되고 그다음에 뭐가 또 신용등급 강등됐죠?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됐었죠. 네. 자, 중국 부동산 업체 비구이안 디폴트 우려.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 악재가 클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시장에서 그냥 뭐아 이거 디폴트 가능성이 있구나. 왜냐면 이제 최근에 미국과 우리나라 시장은 디커플링이었고 아시아 시장 특히 이제 중국 시장하고는 큰 영향 안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보셔야 됩니다. 위안의 약세. 자, 우리나라가 이제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15% 감소됐고 10개월 연속 감소됐다. 자, 컨트리 가든 사태, 금융위기 고조. 이거 해결책 나와줍니다. 해결책. 해결책 나와줘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해결책이 나와줘야 된다. 자, 지금 보면 6일날 만기 10억 달러 채권 포함해서 이게 이자죠, 이거. 이건 못 냈죠, 아까. 네, 아까 말씀드렸죠. 2,250만 달러입니다. 네, 이거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30일이에요, 30일. 그러니까 이게 8월 30일, 8월 30일. 안 되면 디폴트예요. 자, 이게 디폴트가 되면 이제 앞으로 15일 남았죠? 15일 안에 해결책 안 나오면 안 좋아요. 15일 안에 해결책 나와야 됩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 해결책.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15일 안에 안 나오면 위험하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관망하셔야 돼요. 자, 왜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냐면 헌다보다도 4배 높은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에서의 부동산 매출 1위 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전체의 5분의 1이 충격이다. 자, 중국 경기의 전체의 3분의 1이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네. 여기서 차지하는 네, 컨트리 가든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디폴트 되면 이제 5분의 1 엄청난 겁니다. 네, 비구이언. 네. 비구이언.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거예요. 큰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네. 근데 그런 그러니까 내일부터 뭐 중국 시장이 연장 안 받고 우리나라 괜찮 막 그냥 막 중국은 빠지는데 우리나라 올라가 그럼 괜찮긴 한데 8월 30일 날 디폴트 처리가 되면 또 연장 받아요. 네. 자, 스웨덴이 탈원전 뉴턴 선언을 하면서 원자로 10기를 짓겠다. 네, 원전 관련주. 네, 원전 관련주 호재죠. 네. 자, 참고하시고, 1980년부터 탈원전 추진했던 스웨덴이 10기 원자로 추진한다. 네. 현재 스웨덴은 원전 6기를 가동하고 전력의 30%. 네. 자, 지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전주들도 관심있게 보셔야 돼요. 자, 미국 인플레, 네. 자, 미국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거, 저기, 축소되는 건 있죠. 네. 근데 이제 7월 달에 올라갔잖아요. 0.2 정도 올라갔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보세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올라요. 에너지, 식품 가격. 식품은 뭐 때문에 올라가요? 우크라이나 거기 때문에 올라가죠. 흑해 협정 중단? 네. 종료? 네. 그것 때문에, 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연준이 원하는 만큼 이 아니고 다시 한번 오름이 나타나요. 자, 지금 7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에 0.5가 상승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IMF에서 흑해 곡물 협정 중단에 따라서 곡물가가 10에서 15% 그러니까 물가에 영향을 준다. 네, 사료주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아, 별로예요, 별로. 네. 네, 별로입니다. 네. 휘발유 식품 가격 물가 상승 견인. 네, 휘발유가. 네, 금 가격도 오른다 그러죠?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전체적으로는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식품,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악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전도체요. 초전도체. 지금 보면, 초전도체, 뭐, 진위공방, 검증에서 곧 검증 예정이다. 자, 2주 내입니다. 2주 내. 2주면 언제요? 일주일이. 8월 말 안에. 8월 말 안에, 이제, 2주 내 샘플. 제작 일주일. 네. 연대 연구교수 출신이 SNS에 LK-99 상원, 상원입니다. 상원. 초전도체 맞고, 새로운 강자 성동체 또 맞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초전도체 관련 주식들이 뭐 지분을 갖고 있던 애들, 그 다음에 구리 관련주, 뭐 이런 애들 상승했는데, 네, 다른 것들로 이제 상승할 수 있어요. 초전도체 관련해서, 네, 다른 것들. 우리 보시면 이제 덕성이라든가 서남이 대장이었는데, 신성, 델타, 파워로직스, 네, 이런 것들로 대장이 좀 바뀌어가고 있죠. 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를 하시는데, 제가 월요일날은 좀 별로라고 그랬죠. 네, 왜냐면, 이 내용이 나오기 전이어서
아, 불확실하니까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제 테마가 다시 한번 돌아가는데 기존의 뭐 덕성이나 신성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네. 좀 이따 이슈 리포트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관련 소비주. 네. 중국 디플레 온다고 하지만, 네. 중국 관련 소비재주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6년 만이잖아요. 6년 만에 한국인, 중국, 한국 단체 관광객 허역 유커가 급등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디플레 우려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더라도, 네, 중국 관련 소비주는 괜찮습니다. 네, 워낙 이제 중국 쪽에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공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신현식 파트너 낙법카드 유튜브입니다. 우측 상단에 구독 버튼 클릭하시고, 네. 자, 구독 버튼 클릭하시고, 네, 구독한 이후에, 사진이나 캡처를, 와우넷111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유료 강의, 네, PPT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텔레그램 채널 구독, 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제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열어서 QR코드 대시면 링크가 연결이 돼요. 텔레그램 구독 한번 해 주시고. 네. 텔레그램 채널은,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 더보기 란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그 텔레그램에서 드렸던 게 이제 피츠로 테크, 그 다음에 EM넷 다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주 급등하기 전에 글로벌, 네, 이런 것도 드렸어요. 네, 참고하세요. 자, 메리츠증권에서 유커가 코로나 30% 40% 180에서 240입니다. 지금 호텔 같은 경우도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중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이 1632달러예요. 네, 일본 관광객보다도 두 배가 넘는다. 네, 상당히 좋죠. 자, 그 다음에 아마존 볼게요. 최근에 유튜브나 텔레그램 통해서 말씀드렸던 주식들. 8월 1일 날 바이오 플러스 아이즈 비전. 네. 8월 2일입니다. 아이즈 비전은 16% 네,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자, 그다음 8월 2일 날 말씀드렸던 바이오 플러스 12%. 네. 12% 급등했죠. 자, 그다음에 최근에 큐라틱스 이거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ARM, EM넷. 네. 볼까요? 큐라틱스는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40% 상승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EM넷 여기서 말씀드렸죠? 네. 25%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해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자, 이해했으면 7번. 자, 7번 눌러주시고, 네, 다시 한번, 자, 이슈 리포트 하기 전에, 자, 신현식 낙폭가대 유튜브, 신규 구독, 네, 인중우, 와우넷 111, 골뱅이 네이버.com, 네, 메일 보내주시면, 인증사진 첨부해서 메일 보내주시면, 강의 자료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신현식 파트너 텔레그램 채널이에요. 네. 휴대폰 카메라 열어서 QR코드 클릭하시면 링크 넘어옵니다. 지금 텔레그램 채널의 구독자가 지금 1000명 넘어갔어요. 2000명 넘어가면 문 닫습니다. 네, 못 들어와요.
네. 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이슈 리포트입니다. 자, 한번 줘볼게요. 오늘 이슈 리포트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이슈 리포트 주식 중에서 첫 번째 대정화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DA 테크놀로지. 세 번째 딱 보면 이게 뭐예요? 다 네, 다 초전도체 관련주죠. 솔리드. 그 다음에 네 번 나노 CMS.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아, PK전자. 5번 PJ전자. 아 맞네요 오늘. 네, 그 다음에 6번 CG트로닉스. 네, CG트로닉스. 자, 지금 이제 대정화금은 초전도체죠? 초전도체. 구리 분말 사용했다. 초전도체예요. 자, DA 테크놀로지. DA 테크놀로지는 이제 이게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은 연구자석. 연구자석 상용화. 네. 상용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솔리드는 이제 5G인데 이게 뭐가 있냐면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 관련주 뭐가 있어요? 우리 우리로. 우리로가 대장인데 예전에 문 대통령님께서 양자 컴퓨터 퍼스트 코로나 열처리 기술 강조. 네. 요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한번 좀 볼까요? 자, 보여 드릴게요.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에도 초전도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초전도체 우리 기술 갖고 있고 뭐 지분을 갖고 있고 초전도체에 들어가는 납, 구리,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도 움직였는데 이제 이게 초전도체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좀 움직입니다. 예, 양자 컴퓨터. 자, 보세요. 솔리드가 양자 컴퓨터 연구 개발. 그러니까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주 우리로였잖아요. 우리로. 우리로가 대장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네. 초전도체 관련주 기존의 뭐 덕성, 서남, 뭐 신성, 모비스 이렇게 움직이지만 우리로 한번 보세요. 움직이잖아요. 양자 컴퓨터. 자, 양자 컴퓨터에도 초전도체 기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리드 안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게 양자 컴퓨터이긴 하지만 예, 양자 컴퓨터 연구 개발하고 있지만 이것도 초전도체 관련주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나노 CMS. 아, 얘네 좀 높아요. 이거는 이제 지금 보면 초전도체 실용화 원료 확보 가돌리튬입니다. 가돌리튬. 아유, 발음도 힘드네. 초전도체 실용화 원료 확보. 초전도체 아까 뭐 들어갔네? 납, 구리. 아까 구리 분말. 구리는 뭐 2구산화. 그죠? 한번 볼까요? 2구산화 많이 못 갔죠. 그 다음에 PJ PK홀딩스인가? 납은 원래 고려화하고 제가 하나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초전도체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재료 생산하는 기업들인데 이거는 이제 가돌리튬. 리튬이 리륨이네요. 네. 이거 관련 줍니다. 그 다음에
아, 또 하나가 또더 있네요. 옵티코어. 요거 얘하고 똑같아요. 옵티코어. 비슷합니다, 여기. 일단 넣을게요. 옵티큐어는 지금 뭐예요? 양자 다이오드. 네. 자, 그 다음에 피제전자. 피제전자 로봇입니다. 소외된 로봇. 그 다음에 얘도 잠깐만요. MRT에서 초등지 특징을 지닌 다이오드. 다이오드 발견. 그래서 요 얘하고 같은 거네요. 어렵죠? 네. 자, 그래서 요 4개, 6개.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골라줘야 되겠죠. 네. 자, 여기 이슈 리포트 6개 주식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좋은 것들을 골라드리기 앞서서, 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안 하신 분들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 한 100개, 네, 100개 한번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뭐가 좋은지. 대정마금 TH 솔리드 나노 심 대충 뭐답 나왔네요. 옵티코 CG 트로닉스. 네, 답 나왔습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자,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일단 지울 거 지울게요. 요거 다이오드 발견해서는 옵티콘을 지울게요. 삭제. 그다음에 그다음에 DA 테크놀로지 삭제. 나노 CMS 삭제. 여기서 대정화금 삭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골라야 돼요. 뭐가 제일 좋을까요? 네, 저는 솔리드가 1등. 그다음에 차트 1등. 그다음에 2등 이렇게입니다. 솔리드 PJ 전자. 잠깐만요. PJ 전자 괜찮아요. 아, 거래량 저거 지워 압축합시다. 자, 솔리드. 네, CG 트로닉스. CG 트로닉스 뭐예요? 다이오드 재료. 네, 재료 차트 솔리드가 좋아요. 양자 컴퓨터. 네, 재료 차트 솔리드가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네, 시간식 버튼으로 텔레그램도, 네, 텔레그램 여러분들 2,000명 넘어가면 이제 못 들어와요. 네, 지금 한천몇 명이죠? 1,050명인가? 40명인가? 네, 텔레그램은 더보기란, 네, 링크 올려드리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네, 건국절 되시고, 수요일 날, 네, 우리 회원님들은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